송산조견 선생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 의기충철의 자세를 역사에 남겨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3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같은 정신을 기억하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백일장 대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김태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 송산조견 선생은 역사의 과도기에서 임금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두 임금을 성별 수 없다는 꿋꿋한 절개를 지키며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은 인물로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3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송산조견 선생의 충절을 기억하고 미래 성남시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백일장 대회가 열렸습니다. 고려의 충신이지 우리 조선의 충신은 아니다. 그러고 저는 두 임금을 모시지 않겠습니다. 이 충절을 끝까지 지키신 그러한 승관분이에요. 지금 이 사회가 인성교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뜻을 널리 알려서 우리 사회가 인성교육이 조성된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백일장은 조견 선생의 충직한 삶의 도리를 현대에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평양조시 송산공종회와 성남문화원이 23년간 추진해오는 대회입니다. 이번 백일장은 초중학생과 일반부로 나뉘어 운영됐습니다. 송산 백일장 대회에 봉사를 하러 왔는데 봉사 참여자들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평소에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생각이 많을 때도 글을 자주 쓰고 그리고 일기 같은 거 쓰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그럴 때 가끔씩 글을 많이 써요.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만간 출품작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이후 우수 입상자 총 49명에게는 10월 말 상장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한편 백일장 당일 부대 행사로 성남시립국악단의 축하 연주와 캘리그라피 협회에 좋은 글 써주기도 마련됐습니다. 송산조견 선생의 묘역은 중원구 여수동에 위치해 있으며 2001년 2월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3호로 조견 선생의 아들 석실공 조철산 묘역은 2016년 3월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4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습니다. ABN 뉴스 김태용입니다.